Megatron crash landed. Tickles me. Bumblebee. FBI. Come on, Sam. Just one ride. And we'd love to have you join the fight. You and your whole team. And Autobots. You already know your guardian, Bumblebee. Bumblebee! We are here looking for the Allspark, and we must...안녕하세요, 폭락입니다. 자, 카메라를 켜기도 전에 문어가 나와줍니다. 자, 군산권 문어 조항이 더 좋은 건 다 알고 있지만 충청권 조사님들을 위해서 과연 충청권은 어떤지 직접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자, 외연도권은 마리수는 나오지만 사이즈가 안습이라고 하네요. 메인로드는 모차르트 옥토퍼스 C572MH, 릴은 크레만 V7 5.6:1을 사용했고요. 3호 합사에 옹돌 30불을 사용했습니다. 자, 오천항에서 출발하는 범블비호를 타고 대천 앞바다를 탐색했고요. 당일 물때는 한물, 수온은 27도대였습니다. 이용선사는 오천항의 범블비호, 구체실톤 22명 선약 포함이고요. 8월 23일까지 문어, 갑오징어, 그리고 13일까지는 쭈꾸미, 그 이후에 계속 갑오징어 출조를 합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는 밑걸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군산, 말도 뻘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살벌한 지형이 대부분이죠. 자, 밑걸림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과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또 밑걸림 시 어떻게 뜯어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면서 자, 뭔가 끈적함을 느꼈죠. 자,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체인지를 했는데도 문어 빨판만 데리고 왔네요. 네, 저 같은 경우 군산 말도 뻘땅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런 액션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자, 끊임없이 예, 지금 느린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흔들고 있습니다. 아, 봉돌이 섰다 누웠다 정도 혹은 1, 2cm 정도만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빳빳한 빡대가 유리한데요. 초리대까지도 빡대가 좋습니다. 자, 로드를 위로 살짝살짝 튕기듯이 움직이면 자, 너울에 의한 배 움직임과 튕김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들렸다 놨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챔질을 할 때는 로드를 아래로 내려주면서 충분히 여유를 주고요. 자, 위로 강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챔질을 하고 거의 머리 위로 끝까지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세 번째 문어입니다. 예, 아야. 아씨, 막. 자, 여기 들어가서 시청자분들한테 불편을 드릴 수도 있었는데요. 리얼함을 위해서 그냥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안 했고 해주셨어요. 저도 머리끝까지 올리는 챔질을 조금 더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얼굴 다시 잡아봐요. 자, 밑걸림이 발생했을 땐 여유줄을 줄어 텐션을 먼저 없애줍니다. 그리고 2, 3초간 쉬고요. 자, 지금처럼. 자, 그리고 다시 챔질을 합니다. 이때 채비가 빠져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또다시 예, 안 나오면 여유줄을 주로 텐션을 없애죠. 또 2, 3초간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한 3, 4번 정도 반복을 해봅니다. 그러면 채비가 나오거나 문어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대물이 나옵니다. 자, 비록 이날은 문어가 아니었지만 문어일 경우가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자, 포인트별로 충청권의 조항을 보면요, 가장 먼저 홍원항 마량 연도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초반 좋은 사이즈들과 마리수로 이름을 알렸지만 지금은 마리수가 너무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오늘 출조한 대천 앞바다권은 마리수는 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날 10명에서 53마리를 했으니 뭐 그렇게 적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요즘 핫한 외연도권은 군산만큼 많은 마리수가 나오지만 사이즈는 아주 작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충청권에서는 외연도권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이즈로 봐서는 10월부터는 돼야 키로급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 마리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개체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청도에 다녀온 군산 선사들에 의하면 하루에 500마리도 잡았다고 하네요. 당일 10명에서 54마리가 나왔고요, 그중 궁금해하는 거는 딱 2마리, 장원 11마리를 하셨고요, 저는 6마리를 만나는데 그쳤습니다. 자, 오늘도 늘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풍락 채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